신기한 암사를 품고 있다는 곳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잇는 팔공산. 하지만 찾아가는 그 길부터가 녹록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첩첩산중. 가파른 산길을 쉼없이 걸어도 보이는 건 나무와 돌뿐인데요. 사람보다 산짐승들이 더 많이 오갔을 험준한 길을 굵은 땀 흘리며 힘겹게 오르다 지칠 대로 지칠 때쯤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같은데요? 마치 문처럼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바위들. 우리나라 지도 모습. 우리나라 지도 모습이거든요. 두 개의 바위가 겹쳐져 만들어낸 길다란 구멍이 정말 우리나라 지도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접 재봤는데요. 너비는 약 80cm, 높이는 약 190cm로 어른 한 명 겨우 드나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마치 일주문을 통과하듯 작은 돌문을 조심스레 지나자 밝은 햇살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암자. 우와, 저기 보세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깊은 산 속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요. 깎아 자른 절벽에 새둥지처럼 겨우 자리를 틀고 있는 암자.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한데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 봤습니다. 길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주변은 온통 내려보기만 해도 아찔한 선길 낭떠러지. 이렇게 높은 벼랑 위에 있어도 찾아오는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가파른 산길을 힘들게 올라온 사람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절경을 품은 암자 앞에서 감탄부터 자아냅니다. 이 가파른 바위 위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저리 앉아있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하지요. 여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도 다 유지가 되고 몇백 년씩 오는 거 보면 그만큼 좋은 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맨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데다 사방에 낭떠러진 이 험한 산꼭대기에 어떻게 절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 최근에 지은 절도 아니고 그 옛날에 이 높은 데 자재를 다 끌고 올라와서 절을 지었다는 게 정말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상상이 안 돼요. 기술이 발달하기도 전인 옛날엔 오로지 인력만으로 자재를 날랐을 텐데요. 그렇다면 언제 이 절이 지어진 걸까요? 중앙암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돌구멍절로 유명했죠.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는 신라 흥덕왕 9년에 820년대쯤에 이 절이 창건됐으니까 1000년이 넘었죠. 문헌적으로다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예전부터 구전으로다가 이제 승가에 그렇게 이제 구전으로 전승돼서 내려오는 거죠. 최근까지 여러 번 중수를 거쳤다는 암자. 40여 년 전 사진에서도 절벽에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암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 암자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영천군 전도입니다. 여기에 작은 암자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암자를 중암암이라고 현재는 부르는데 이 지도에서는 중암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조선 후기 1872년에 제작된 영천군 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팔공산의 여러 사찰 중 중암이라고 표시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지방지도인 영천군 전도 1872년 지도에도 중암이 그려져 있고 동서까지 건들바위 동서까지 그려진 걸로 봐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찰과 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자 뒤편 산 중턱에 이곳의 긴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3층 석탑. 이 단아한 석탑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저기 이제 그 옥회석 밑에 저거 보고 이제 저 층졌잖아요. 네. 이거 보고 이제 층급받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통일신라 양식이고 그래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석탑이 있었다는 얘기는 암자가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 빠져 있네요. 이게요? 예, 예, 이 기와장들. 밑에 보면 이 배를 깔고 했던 이런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옷감 천. 조선시대 때 이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리가 다르네요. 굽는 온도 이거 보고 소성 온도라고 그러거든요. 예. 소성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강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 것은 그 나무를 이렇게 불을 떼서 하니까 이게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르기도 쉽지 않은 험준한 절벽에 왜 암자를 지은 걸까요? 역사학자에게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좀 떨어져서 잡념을 끊고 수도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신산유국에 사람이 잘 없는 곳에 지금 이 중암과 같은 막 그런 위치에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 김유신 장군이 이 17살 때 중학석굴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다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암이라고도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은 17세에 삼국을 병합할 뜻을 품고 혼자 지금의 팔공산 석굴에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큰 대업을 이뤘다고 전해지죠. 암자는 통일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지금보다 뛰어나지 않았잖아요. 자재를 과연 어떻게 옮겼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 좀 미스테리하긴 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험한 절벽에 암자를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7년 전 암자를 보수했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범인이 이제 거기가 무엇보다도 이제 자재 운반이 가장 힘들었죠. 고지가 한 700-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들보라든가 이런 게 한 600km, 700km 정도 나가는데 진짜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암자를 보수할 때도 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자재들을 운반하고 있다는데요. 돌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구멍을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사람 하나가 이제 겨우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재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롤러 형태를 이제 좀 활용을 해서 그것들 일일이 여기에 와서 이제 용접을 해서. 하지만 작은 바위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였고 오랜 생각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롤러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전에 만들었다 하면은 물론 그거는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자재를 무거운 자재를 갖고 온다 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들이 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 자재는 어떻게 공수했을까? 암자 주변에 그 답이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옥을 지을 때는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서 침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절을 짓는 장소에서 거기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험준한 지역일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침묵해서 운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초석과 같은 그 재질의 석재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주변에 있는 그 석재를 이용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암자 주변 우람한 바위들과 늠름한 나무가 좋은 건축 자재가 되어줬다는 건데요. 실제 암자 위쪽에는 푸르고 울창한 소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암자로서의 가지는 불교사적인 가치나 아니면 장소가 가지는 이런 가치 이런 것들에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품고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암자. 목탁 소리만이 고요한 산중의 정막을 가르는 이곳에선 속세의 근심과 두려움은 멀어지고 욕심과 허영심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